한 지인이 세계 최대의 금회사 베리꼬리의 창업자인 고 피터먼크 회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Keep dreaming. Keep dreaming, boy. 꿈을 꾸렴, 끊임없이 꿈을 꾸렴, 소년아. 한 번이라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꿈을 끝까지 지켜내어 실현해내는 사람은 적을 뿐이죠. 환경 탓, 나라 탓, 집안 탓, 경제 탓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 내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꿈을 죽입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은 두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정의와 정신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신적 죽음을 꿈을 잃는 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죠. 하지만 대부분 정신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꿈꾸길 멈춘 사람은 어떤 화면도 보여주지 못하는 텔레비전이며 어떤 소리도 들려주지 못하는 라디오와 같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꿈꾸는 다른 이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각 없는, 기쁨 없는 차가운 기계 부품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박브록타가 말했듯 인간이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던 집, 타고 싶었지만 타지 못했던 차,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연인,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여행, 설립하고 싶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한 회사 등 셀 수 없는 꿈들이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죠.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장소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이걸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본인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마음속에 태양 같은, 하다못해 아주 작은 촛불 같은 꿈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개인적인 믿음과 사상을 남에게 주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정 철학과 종교를 대표하며 전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특정 대상이나 관념에 대한 숭배심을 심기 위함도 아닙니다. 소소한 개인적인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잘난 것 없고 특별한 것 없는 꿈만 가졌던 평범한 소년이었던 저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송두리째 바뀌는 데에 큰 틀이 되어주었던 내면의 요소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밝힐 7가지의 비밀들이 과거의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무덤에 묻힐 때 그 어떤 남아있는 꿈도 없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영상 버전으로 만들어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직 꿈과 창조를 읽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초 안에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1, 2, 3, 땡. 3초 안에 명백한 대답을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저하시다가 시간이 끝났을 겁니다. 평소에 원하는 것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정확한 목표를 3초 안에 말하라고 하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95% 이상일 겁니다. 그게 바로 95%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창조하기 위해선 일단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작 과정에서 낙오됩니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이루고 싶은지조차 모르죠. 그렇게 어떠한 목표도 없이 살아가기에 어떤 것도 되지 못하고 어떠한 종착지도 바라보지 않으며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떠한 곳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맥주병처럼 말이죠. 성공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사십니다. 노력을 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정작 본인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과 의지와 노력을 쳇바퀴를 굴리는데 낭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격 실력과 총, 그리고 무한한 총알을 가졌어도 정작 관역이 없다면 어떤 것도 맞출 수 없죠. 명백한 목표가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름, 성별,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다면 3초 안에 대답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을 테지만 제가 목표를 물었을 땐 그러지 않았죠. 기억하세요.
본인이 이름을 잇는 한이 있어도 목표는 잊지 마세요. 본인이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잇는 한이 있어도 목표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명백하게 머리와 가슴에 품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목표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꿈을 작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목표 리스트에 목표를 20개씩 써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의 적을 상대하는 것과 20명이 적을 상대하는 것 중 승리할 가능성은 뭐가 더 높을까요?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집중력과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단 하나의 분명한 목표만 정하고 최대 3개는 넘기지 마세요.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20명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목표가 너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진정한 목표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를 아무리 잘라내어도 눈바람이 몰아쳐도 땅 속에 뿌리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잎사귀를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훨씬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근육질의 동물들은 한 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얼마 못 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겉에서 아주 동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물보다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는 나무가 훨씬 더 근엄하고 단단하고 질기고 흔들리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겉에서 보면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무언가를 하느라 바빠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지탱해줄 근엄하고 깊숙한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생각과 행동이 목표를 위해서만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선 잠재의식의 강력한 최면을 꾸준히 끊임없이 거는 게 중요합니다. 창조하고자 하는 목표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설정해보세요. 핸드폰과 랩탑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온 집안에 목표를 포스트잇이나 액자로 도배해놓으세요. 목표를 위한 어퍼메이션 오디오를 몇 시간씩 들으면서 매일 자신의 목표를 200번씩 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목표를 수천 번씩 되뇌어보세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꿈속에서도 계속 목표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잠재의식 최면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창의적으로 되어보세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한 목표를 최대한 꾸준히 자주 접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매일 그 목표를 스스로에게 주입하세요. 잠재의식 최면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시작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와 기관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최면을 시행하고 있죠. 왜 굳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애국가를 암송시켰을까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기 위함이죠. 왜 군대에 가면 훈련소 기간에 가장 맨 처음 정신교육을 시키고 복무신조와 군가를 외우도록 강요할까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 일단 정신상태를 군인으로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최면 작업을 거는 거죠. 우리는 일생 동안 이렇게 남을 위해 최면에 걸려왔었지만 정작 본인의 인생을 위해 최면을 주체적으로 걸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현실 창조를 위해 능동적으로 최면을 시작한다면 장담합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최면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넘긴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걸어놓은 최면 속에서 살아가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졌고 자기 최면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에 큐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큐브를 맞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큐브를 여러 방향으로 정신없이 뒤틀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웃기지 않나요? 큐브를 정돈되게 맞추기 위해 큐브를 뒤틀어야 합니다. 맞추기 위해 뒤틀어야 한다는 말이 상당히 대조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큐브를 보신다면 이 파란색 단면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일로 옮기면 끝날 것 같죠? 하지만 큐브를 맞추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파란색을 일로 옮기기 위해 이 큐브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뒤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인 큐브의 단면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세상을 원망하겠지만 그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우리는 사실 완벽한 큐브를 맞추기 위해 세상을 뒤틀 뿐이죠. 완벽한 계획대로 말입니다. 큐브의 입장에서는 뒤틀림을 원망하겠지만 큐브를 뒤트는 절대자의 입장에서는 뒤틀림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필연적인 행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큐브와 똑같습니다. 지금 못난 인생을 그대로 살고 싶다면 큐브도 이렇게 못생긴 채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고 싶다면 큐브가 뒤틀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 큐브로 미친듯이 뒤틀리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저희 멤버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호감이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그 사람이 카톡 프로필에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으로 바뀌거나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서 결심했더니 다음날 너무 뜬금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월 1억 수익을 내겠다고 다짐을 하니 당시 월 수익이 5배로 줄었습니다. 1,000만원을 벌던 게 200만원으로 곤두박질 쳤죠. 하지만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4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한 가지 핵심이 더 있습니다. 큐브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의 다 맞춘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하나를 위해서 또다시 여러 개를 뒤틀어야 합니다. 인생도 똑같이 거의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 같을 때쯤에 다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뒤틀리기 시작하죠. 이처럼 뭔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마치 나를 약올리듯이 나만 괴롭히듯이 온 세상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정확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세상이라는 큐브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뒤틀리지 않는 큐브는 어떤 문제도 겪을 일이 없지만 절대 영원히 맞춰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신없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주가 혹은 신이 인생의 큐브를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뒤틀어주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큐브가 뒤틀리기 시작했구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목표에 집착할수록 목표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 눈빛 자체가 음흉해지고 행동도 표정도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겐 그 집착이 더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이처럼 목표를 너무 크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닌 땅에 내려놓았을 때 싹을 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내려놓음은 현실화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려놓음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현실화하는 과정 중 내려놓음이 중요하니 내려놓는 방법을 갈구하며 찾으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땐 너무 낯설고 설레지만 나중에는 서로에게 방구로 끼잖아요. 과연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라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며 익숙함이 차올라 자연스럽게 대상을 바라보는 무게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오히려 내려놓음을 위한 최악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배가 불러 자연스럽게 입맛이 줄어들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려놓음은 능동적 행위가 아닌 자연 발생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방법을 찾을 필요 없이 단지 물리고
질리는 순간까지 그 목표를 반복하여 접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자기 최면 파트에서도 최대한 목표를 자주 접하는 것이 최면의 핵심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대상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간접적으로 오감에 주입하세요. 물리고 질려서 쳐다보기로 싫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잠재의식의 목표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고 목표가 자연스럽게 잊힌 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일부로서 현실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심상화 등 현실화를 위한 셀 수 없이 많은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참고를 하면 좋지만 방법론 혹은 테크닉에 집착하지 마세요. 테크닉 자체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대상을 잠재의식적으로 익숙하게 하기 위해 반복해서 느끼고 접하며 물리고 질리면 될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물리고 질리도록 목표를 접하면 알아서 내려놓음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현실화에 더욱더 가까워진 순간입니다. 결과 내맡김은 내려놓음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내려놓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식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챕터를 흘려 듣는다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실 거예요. 결과 내맡김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적 상태를 의미하며 진정으로 결과를 내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선 자신의 참된 존재의 의미, 세상과의 관계와 만물의 완벽함 등을 깊이 이해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깊고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이기에 초월자 마인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 내맡김의 의식에 도달하면 원하는 목표에 대한 집착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이 영상에서 결과 내맡김을 가장 쉽게 설명할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일어날 일만 일어나며 그 일은 우리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주 내에서는 완벽한 일일 뿐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 말을 어떤 의심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99%의 사람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분명 많은 저항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전쟁이 나서 죽는 것 또한 완벽한 일이라는 건가? 물론 지금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드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혹은 자신이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시에 잘못된 일로서 치부하거든요. 하지만 우주 만물의 만사를 왜 인간이 정해야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왜 인간이 정할까요? 사회적 약속으로서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인간이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 태어나고 죽고 사냥하고 잡아먹히는 것은 우주 혹은 신이 있다면 신이 관장하는 일입니다. 전쟁, 살인, 사기 등을 보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보세요. 인간이 왜 감히 신이 그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고 판단을 할까요? 인간조차도 곤충 세계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학살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자연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곤충들끼리 전쟁을 해도 인간 사회는 굴러가며 이처럼 인간 사회가 무너져도 우주는 멀쩡히 굴러갑니다. 우주는 일어나야 할 일만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우주가 정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반드시 그랬어야만 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필연이 빗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 필연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면 신에게 내맡기고 종교인이 아니라면 우주, 세상에 내맡기세요. 어떤 행위를 하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우주와 하나 된 느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겠어. 이걸 현실화하고 말 거야. 라며 열정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현실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설령 백만장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일어날 일이 일어나겠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겠어. 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깨달음이 스승인 레스터 레븐슨 박사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모두 내맡김을 강조하며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품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했을 때 오히려 더욱 창조현상이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힌두교의 주요 경전인 바다가르 기타의 주요 가르침 또한 행동하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집착은 하지 마라. 그 열매는 신께서 결정한다 입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던가 특정한 신을 믿는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모든 개념과 철학과 지혜를 존중할 뿐이죠. 저 또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할 때 직장을 잃고 빚을 졌지만 최악의 상황에 몰린 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꿈을 위해 노력하다가 시도하다가 노숙인이 되어 굶어 죽어도 멋진 인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인생이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하여 3년 만에 수익이 4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우주는 가끔 우리에게 내막김의 의식을 경험시키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뭔가를 다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죠. 여하튼 여러분이 아직도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혹은 꿈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빚을 지고 망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짝사랑하는 이와 잘 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떡하죠? 라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아직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내맡김을 자세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을 이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몇 가지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질문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현실 세계 하나뿐이죠. 하지만 어떤 인간이든 두 현실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현실은 물리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꿈과 창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인물이 전 세계에 한 명뿐인 것처럼 꿈과 창조 영상 전자책도 물리적인 현실에선 단 하나뿐이죠.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영상을 보며 각자의 정신적 현실 내에서 수백만 개의 다른 관점들이 생겨납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지만 무한에 가까운 각각의 정신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이 영상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 모두 각자의 다른 정신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뉴토니안적 사고로 인해 논리, 이성과 사고를 중요시하며 과거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종교, 영성, 형이상학 등의 과학적으로 증명이 힘든 초자연적인 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차이로 인해 자신과 반대의 현실을 존중하는 사람을 배척하며 대립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물리적 현실주의자들과 정신주의자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존중할 순 없을까요? 이 두 세계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의견과 관념을 가졌든 결국 이 둘은 우주에 의해 혹은 신이 존재한다면 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두 손이 주어졌다면 오른손과 왼손 중 뭐가 더 올바른 손인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이 두 손을 조화롭게 사용하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면 된다. 그뿐이죠. 두 현실을 모두 수용하고 조화시켜 인간의 모든 잠재력을 발산시킨 대표적인 인물은 세계 최대의 기업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적 깨달음을 위해 인도로 떠나고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일본 승려를 스승으로 두어 영적 의식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테크놀로지와 조화시켜 오늘날의 애플을 설립했죠. 그의 추천 도서는 전부 영성 도서이며 그가 죽기 전 아이패드에 남아있던 단 한 권의 전자책도 영성 도서였습니다. 다음에 스티브 잡스 영상을 보시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한 손보단 두 손이 낫고 동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성별보다 남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창조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위 끌어당김이 법칙이라는 형이상학적 힘을 알고 있을 겁니다. 끌어당김이 법칙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냐고 반론자들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 모두 동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물리적인 법칙과 정신적인 법칙은 둘 다 동등한 힘을 받고 이에 따라 끌어당김이 법칙이 존재한다면 물리적 법칙과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됩니다. 이처럼 우주는 이 두 현실을 언제나 공평하게 존중합니다. 물리적 세계에만 치중된 사람은 노력을 강조하고 정신적 세계에만 치중된 사람은 믿음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세계는 무시하고 물리적 세계만 바라본다면 무미건조한 노력만 할 뿐입니다. 이성과 분석은 강력하지만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은 한때 이성과 분석으로는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 것들을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들도 뛰어난 퍼포먼스의 원리를 수십 년 동안 분석하는 심리학 박사들도 믿음의 힘은 필수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부적인 노력 하나만으로는 큰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세계에 집착하며 소위 끌어당김이 법칙, 마음 공부 혹은 종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중 인생이 크게 변한 사람들은 없어요. 신에게 기도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은 없잖아요. 영적 수련은 분명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에만 집착하느라 물리적 현실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최고의 기도는 두 손을 모아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닌 신이 우리에게 준 두 현실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이용하는 겁니다. 나무가 외적으로 거대해지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뿌리가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동시에 밑으로도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과 음의 조화이며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조화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현실 중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두 현실 중 경시했었던 쪽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시작하세요.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의식의 확장을 위해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세계를 모두 존중하고 확장시키고 조화시켰을 때야말로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원하는 꿈을 창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영상 혹은 꿈과 창조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월자 마인드에서 이와 같은 양질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접하실 수 있거든요. 현대세계는 너무나도 정신없고 소비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정보의 바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낮고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파괴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줄 정보를 찾고 연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숨어져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현인들의 지혜를 찾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며 그 모든 과정과 깨우침을 칼럼에 담아 초월자 마인드를 통해 수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오고 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월자 마인드를 접한 많은 분들께서 뛰어난 의식 성장을 경험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 접목시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내면의 평화를 찾거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다방면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멤버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거의 나 자신에게 초월자 마인드를 추천하겠다라는 물음에 100% 그렇다라는 솔직히 저도 놀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현재 초월자 마인드의 모집은 종료되었지만 1년 반 동안 초월자 마인드를 운영하며 느낀 저희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담아 초월자 마인드 2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여 오는 12월 1일에 공식 런칭할 예정입니다. 초월자 마인드 2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주 한 편씩 양질의 칼럼이 업데이트 됩니다. 전자책 꿈과 창조와 같이 칼럼은 주로 철학, 영성, 인문학을 분석한 다양한 주제로 쓰입니다. 또한 가입과 동시에 이미 130개가 넘는 칼럼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꿈과 창조를 즐기며 보셨다면 그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초월자 마인드 2 자료들에는 사랑에 빠질 겁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커뮤니티입니다. 이전 버전과는 달리 초월자 마인드 2에서는 저뿐만 아닌 모든 멤버분들께서 글을 작성하시고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다른 멤버들과 소통하세요. 자, 세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 초월자 마인드 2에서는 모든 멤버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초월자 마인드 2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어 가입이 발생 시 최소 20% 최대 40%의 말도 안 되는 커미션을 받으십니다.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집에서 손쉽게 발생시키세요. 이렇게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인사이트도 공유하며 수익까지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프라이빗 단톡방입니다. VIP 멤버로 업그레이드 시 초월자 마인드 전용 단톡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1대1 메시지도 가능하기에 어떤 질문이든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혜택, 72시간 환불이 보장됩니다.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12월 1일 오후 7시 초월자 마인드 2 오픈 직후 선착순 5,000명의 가입자분들에게 $100 입회비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준비하고 계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빛을 향한 여정에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 영상만 접하신 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꿈과 창조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러면 모두를 초월자 마인드 2에서 뵙겠습니다. 바이!